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랜드 문화재단 아트로 갤러리에 초대를 받아서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장소는 NC백화점 신구로점에서 하고 있고요. 백화점에 오시게 되면 중앙광장에 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개인전은 제가 8년 만인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유튜브 영상으로만 제 작품을 접하신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작품이란 것이 직접 봐야 그 작품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작가의 세세한 붓터치와 재료에서 오는 텍스처도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작품을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번 전시는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저의 초창기 작업에서부터 현재 하고 있는 삽화 작업까지 시간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조형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과 작품 주제의 변화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도 11월 한 달간이라서 조금 넉넉한 편인데요. 11월은 풍경이 매우 아름다운 달이죠.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주말이나 평일에 단풍놀이도 가시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셔도 좋지만 도시적인 공간에서 쇼핑도 하시면서 전시 관람도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번에 전시를 설치하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요. NC백화점에 입점된 매장들도 좋은 브랜드들이 많고 진열된 상품들도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적절한 상품들도 많아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식당가도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매장들도 많아서 식도락을 즐기시는 분들도 매우 유용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11월 한 달 동안 전시장을 지키고 싶지만 제가 사는 곳이 강원도라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리려고 하는데요. 전시장에 제가 없더라도 방명록이 있으니 가볍게 글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인증샷을 찍으셔서 제게 보내시면 제가 추후에 커피나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개인전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요. 언제나 유튜브를 시청해주시고 저의 작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고 발전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고요. 좋은 작품과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초대해 주신 이랜드 문화재단의 차장님과 팀장님 외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의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꾸준한 지원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 외에도 미술과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